언론 여긴 국민 라디오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왜 너만 멀쩡해? 다른 대로 돼? 똑같이 3차를 달렸어. 삼겹살에 소주로 시작하고 호프로 2차 가고 마지막 포장마차까지 다들 정신을 못 차리는데 왜 너만 멀쩡한 거야? 다른 대로 돼! 안녕하세요, 전창걸입니다. 술 마신 다음 날 새싹당 콩차 한 스푼을 뜨거운 물 1리터에 우려서 마셔보세요. 한 30분 지나면 아, 내가 어제 과음한 사람이 맞나 의심이 들 정도로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제품 가격에 부담 느끼시는 분들 계셔서 이번에 포장 비용을 줄이고 부담도 줄인 새싹당 콩차를 새롭게 출시합니다. 인터넷 다음에서 새싹당 콩차를 검색하시고 전창걸.com으로 오세요. 전화문의는 070-8635-1288, 070-8635-1288로 전화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판매는 언제든지 전화문의는 업무 시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싸고 좋은 집, 아모스 옥션이 답입니다. 지난 10년간 무려 27만 명이 이용한 국내 최대 무료 경매 사이트 아모스 옥션. 아모스 옥션은 내 집을 마련하려는 여러분께 제대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경매가 처음이신 분들을 위해 법원 경매 정보뿐 아니라 경매 상담 신청, 입찰 전 대출 조건 상담까지.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라고? 이게 문제야? 법원 경매를 통해 싸고 안전하게 내 집을 마련하려면 아모스 옥션. 싸고 좋은 집, 아모스 옥션이 답입니다. 지금 네이버에서 아모스 옥션을 검색하세요. 상담 전화는 1566-7678, 1566-7678. 국민TV 조합원이라고 말씀하시면 국민TV 조합원이 상담하여 드립니다. 굴뚝심성의 독재유산 답사기 외전 메가스토리. 사회 격변기 또는 민심이 흉흉할 때 많은 사상들이 백가쟁명식으로 튀어나오죠. 춘추 전국시대가 그랬었고요. 그렇죠. 제자백가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일제시대 때 많은 유사 종교들이 나타났었죠. 계룡사원이 성지처럼 된 것도 그때였고요. 일제시대와 그리고 분단, 전쟁을 거치면서 남들은 죽어서 신화가 되는데 살아있으면서 신화가 된 그런 인물이 한반도에서 나타났습니다. 문선명 씨였죠. 그리고 그가 창건한 통일교, 전 세계적인 영향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메가스토리의 새로운 장을 쓰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종교 문제 전문가이신 물뚝심송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종교 문제 전문가 맞습니까? 그게 뭐 수시로 바뀌어가지고 제가 종교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 소리를 들으면 안 되죠. 그 단계는 아니지만 단지 그 종교가 우리 해방 이후 또 일제시대부터 우리 근세사회, 근현대사회에 어떤 영향을 줬는가. 이 사회의 관점에서 종교를 바라보는 것. 제 관심사는 이 분야는 거죠. 네. 예. 공식 직함은 딴지일보의 정치부장이잖아요. 그 공식 별명이죠. 공식 별명? 예, 예. 그럼 어딜 가서 남들이 뭐라고 소개를 하는 게 가장? 그냥 백수죠? 아, 예. 자, 그럼 저 백수이신 물뚝심성님 모시겠습니다. 보통 이러진 않잖아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는데,
주최 측은 연구를 잘 못하더라고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그냥 물뚝심 손님. 아. 뭐 딴지일보 정치부장이라는 별명으로 가장 많이 불리우고. 딴지일보 말고 예. 다른 곳에 기고를 하는 적도 있잖아요. 많이 하죠. 요즘도 하고 있고. 예, 그럴 땐 예. 무슨 이름으로 합니까? 그때는 물뚝심성 박성호 제 본명을 씁니다. 예. 물뚝심성 박성호 예. 앞에 수식은 없고요. 예, 예. 아 그렇군요. 아무튼 종교 문제 전문가이신 물뚝심성님 민망합니다. 예. 진짜 종교에 대해서 진지하게 연구하시는 분들한테 누가 될까봐 종교 예. 전문가라는 말을 쓰면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예. 뭐 농담으로 이렇게 했습니다만 예. 무슨 방송 몇 번만 노출되면은. 그 부분에 전문가 또는 평론가라는 그렇죠. 이름을 쓰는 예. 그 세태에 대한 전문가 홍수의 시대. 네. 전문가라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경지죠. 그렇죠. 예. 사실은 그 분야에 대해서 이렇다 할 저서 예. 예, 주목할 만한 저서를 그래도 갖고 있어야 되는 것. 그것도 여러 개 갖고 있어야. 여러 개 갖고 있어야지. 예. 전문가가 되기 시작할 수 있다. 예. 이 정도로 봐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뭐 답사 전문가란 말도 있고 전문가들 많아요. 네. 저 통일교에 대해서 오늘 예. 말씀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제목을 분단 국가에서 태어난 통일교라고 예. 약간 그 앞뒤를 맞춰봤는데요. 그 우리 사회에 그 굉장히 많은 사회단체, 종교단체, 뭐 여러 가지 단체가 생겨나고 집단이 여러 가지 있지만 통일교만큼 전 세계적으로 진짜 글로벌하게 인류 사회에 영향을 미친 집단이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자면은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보다 더 유명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이름도 거의 안 알려진 사회에도 통일교의 세력이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그 물론 규모 면에서는 이제 국가와 비교할 바는 아니겠지만, 그렇죠. 예, 네네. 굉장히 인상적인 단체입니다. 통일교의 현재 그 지금 이 순간의 공식 명칭은 세계 평화 통일 가정 연합입니다. 교가 아닙니다. 아 이제. 그렇습니까? 예, 예. 세계 평화 통일 가정 연합. 예. 그러니까 일종의 연합체가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네. 사회 단체인지 무슨 결사인지. 정체성이 좀 애매하죠. 네. 물론 이제 종교단체에 출발했다는 걸 다들 알고 있지만. 네, 네. 하지만 이제 통일교라는 명칭이 워낙 익숙하고, 그, 세계 평화 통일 가정연합이라는 이름이 너무 기니까. 네. 그건 추격하기도 힘들어요. 뭐, 네. 세평통가, 뭐, 이럴 수도 없고. 그러게 말이에요. 예. 그, 통일교라고 호칭을 통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 이름 자체가 문선명이라는 사람의 일생을 상징하는 정도의 아이러니를 갖고 있죠. 네. 이 분단 문제가 가장 심각했던 나라인 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생겨난 그 집단의 이름이 통일교였다. 사실 이 통일교라는 명칭에서 통일, 그 세계 평화 통일 가정연합에도 통일이란 말이 나오죠. 네. 이 통일이란 말이 문선명 그 교주, 창시자가 뭐 남북 통일을 고려하고 지은 것은 아닐 겁니다. 네. 평소에도 주장하기는 이제 대부분 전 세계 기독교를 통일하겠다라는 의미로 썼다는 쪽이 훨씬 더 합리적이죠. 아 그렇군요. 예. 네. 워낙 유명해서 사람들이 네. 통일교라는 얘기는 많이 듣고 그 익히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게 어떻게 생겨났고 어떤 게 있는지 네. 아주 띄엄띄엄 들려오는 풍문 이외에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그 구체적으로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그러게요. 뭐 보통 세계일보, 맥콜, 뭐 합동결혼식, 문선명, 카리스마. 뭐 띄엄띄엄 하시잖아요, 그렇게. 예. 네네네. 그게 어떻게 이어지는지도 잘 모르신다고. 그렇죠. 네. 네. 개신교의 역사에 굉장히 뚜렷하게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면서도 그 정통파 개신교단에서는 대부분 다 이단으로 취급을 받고 있죠. 네네. 그렇지만 한때는 이제 통일교를 이단이라고 많이들 비난을 했고, 네. 통일교가 주최하거나 뭐 이런 곳에 목회자 물론 신도도 다 참석하지 마라, 네. 근처에도 가지 마라, 뭐 이런 강경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개신교단에서는 오히려 통일교에 대해서 굉장히 유화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통일교의 세력이 워낙 막강해진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네. 하지만 지금도 구교, 가톨릭에서는 그 천주교에서는 통일교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로마 교황청에서부터 통일교를 그 기독교가 아니라고 규정을 하고 있죠. 네. 예. 근데 그 통일교가 단순히 종교단체라고 보기에는 너무 넓은, 너무 큰 세력을 갖고 있어서 과연 이 사람들의 세력이 어디까지 미쳐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네. 그 통일교가 관련된 분야는 말 그대로 사회의 모든 분야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전방위적으로 모든 일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통일교는 정치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러게요.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18대 총선 때 거의 그 243개 전국 지역구의 거의 모든 지역구에 평화통일가정당이라는 이상한 당이 있었고 평화통일가정당. 예, 그 당의 후보가
총선에 출마를 했었습니다. 그게 그 비용만 해도 아 뭐 비례대표 후보도 있었어요. 비례대표 후보도. 네. 물론 이제 득표율 자체가 정당 득표율도 1.4%인가밖에 안 나와가지고. 네. 그 정당 등록 자체가 취소되는 수준으로 나왔죠. 네. 당선자는 물론 한 명도 없었고요. 근데 그 진짜 그렇게 많은 지역구에 후보를 출마시키고 선거운동하고 비례대표 만들고 이러려면 그 기타금 내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말입니다. 대략 추산해서 한 300억 이상의 돈이 들어가는데. 회수할 수 없는 돈이거든요. 1.4%면 그래도 허경영보다는 많이 얻었는데. 허경영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네. 예. 물론 이제 그 돈 중에 상당수가 그 선거운동하는 과정에서 통일교 개통의 어떤 홍보업체 같은 데에서 회수가 됐을 겁니다. 아하. 뭐, 공보 인쇄 같은 거를 그 계열에 맡기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돈이 돌았겠지만, 뭐 당선자는 한 명도 없었으니까. 네. 기탁금 전액은 다 국고에 귀속됐죠. 예. 그 왜 그런 일을 할까? 그냥 돈을 허공에 날린 거 아니냐. 그러게 말이에요. 하지만 그 통일교나 아마 자신들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봤다고 생각을 하는 모양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그렇게 애석하게 당선, 애석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당선자를 한 명도 못 냈지만. 네. 그, 네팔이죠, 네팔. 히말라야 산맥이 있는 네팔. 네네. 네팔에도 그 당이 있습니다. 통일교가 만든 당이 있어요. 그래요? 예. 허허. 그 당이 그 총선, 그 선거에 출마해서 그 1차 재원의 시절, 얼마 안 됐습니다. 1차 재원의 시절에는. 네. 한 명의 당선자를 냈어요. 오. 그리고 지금 현재 2차 재원의회에서는 두 명의 의원을 보유하고 있는 당입니다. 와. 실제로 통일교 소속의 정당이 의석수를 갖추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예. 그런 원내에 진출시켰다는 그런 얘기네요. 그렇죠. 네. 그 원내에 진출시켜서, 그리고 그 원내에 진출한 다음에 그 당이 그, 네팔의 주류는 그 마오이스트, 이제 흔히 말하는 네. 이제 우리말로 모택동, 네네. 그 마오쩌둥의 공산주의 사상을 이어받는 그 마오이스트 정당이 이제 최다 다수당인데, 네. 그 다수당과 그 연정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오, 거기 이제 의석수가 한 600개 되니까, 아, 이 두 명의 의석으로 아무것도 못할 거 아닙니까? 네네. 그쪽 그 너 큰 당하고 그 연정을 연정이라도 해야죠. 그러고 보면 그 작은 나라, 예.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작잖아요. 예. 거기 600석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죠. 예, 우리나라 의원수를 줄이자라는 것은 문제가. 현실적으로 좀 문제가 있죠. 그렇죠. 늘려야 맞습니다. 오히려 늘려서 특권을 없애고. 그렇죠. 일을 더 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네네. 실무용 국회의원으로. 예.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마오이스트 정당이, 그 네팔의 그 UCPN이라는 정당이 있고. UCPN. 주류 정당이고. 네네. 거기에 이제 그 연정을 하고 있는 통일교 소속의 정당이 네팔의 파리왈 달이라는 정당입니다. 파리왈 달? 예, 그, 이거는 저 네팔에 계시는 분한테 직접 확인한 내용이니까. 아, 네. 예, 그, 현실을 반영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예. 예. 이 정도로 그, 정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어쩌면 다음번, 다다음번 총선에도 계속 이 평화통일 가정당 또는 그 후속 정당들이. 네. 출마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종류의 종교단체가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특히 더 이제 그, 이런 거에 관심이 많지만 예. 정치보다 더욱 더 먼저 시작하는 것은 교육입니다. 교육 사업이죠. 교육 재단. 예, 우리는 이제 사학 재단이죠. 사학 재단. 사립학교를 만들게 되는데, 네네. 현재 통일교의 재단에 속해 있다고 알려진 교육 기관은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네. 가장 대표적인 게 선문학원이라고 하는데 그 선문대학교가 선문. 속해 있죠. 예, 선문대학교, 선문대학원이 속해 있는. 문선인 건가요? 네이밍이 참 그렇죠. 네. 예. 문선명이 만든 통일교 재단 산하에 있는 학원이라고 해서 선문이다. 네. 좀 답답합니다. 아. 선문대학교에 저 예. 노래마을 시절에 예. 90년대 콘서트를 간 적이 있었는데 예. 깜짝 놀랐던 게 보통 게 플랜카드에다가 이제 누구누구 온다라고 이렇게 써놓잖아요. 예. 여기는 그 학생들이 쓰지 않고 구차하게 예. 학생들이 쓰지 않고 업체에 맡겨갖고 예. 인쇄된 그런 플랜카드를 쓰더라고요. 아. 돈으로 해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겠죠. 아, 예. 야. 선문재단은 지금 현재 문선명의 부인인 한학자 씨가 이사, 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그거 말고도 선문재단 말고도 그 우리 사회에서 유명한 학교가 선화예고. 선화예고죠. 선화예고, 선화예술중학교. 리틀엔젤스. 거기서 또 리틀엔젤스까지 연결되는 네네. 이게 다 통일교 소속입니다. 네. 리틀엔젤스는 나이 좀 드신 분들은 아마 굉장히 그 선명하게 기억을 하실 거예요. 네. 그 뭐 해외 순회 공연 같은 거 많이 하고 그 저 어린 소녀들. 아유, 그거 예. 저 어렸을 때 국민학교 1학년 때 예, 예. 리틀엔젤스를 소재로 한 영화를 보고 제가 며칠 동안 잠을 못 잘 정도로 흥분했었어요. 왜 흥분하셨습니까? 저에게도 그러니까
광대 기질이 있었나 봐요. 그 어떤 선망의 대상이 되는 거죠. 네네네. 와, 저 얼마나 좋을까, 막 이런. 예. 그런 게 있고, 그, 사립초등학교 중에 유명한 경복초등학교. 아하. 이게 또 이제 그 재단 소속이고. 네. 선화유치원도 있습니다. 선명회는 아니죠. 선명회는 다른 네, 계열이죠. 선명회는. 네, 선명회는 네. 그, 다른 계열이고요. 네, 다른 계열이고요. 그 다음 뭐 이런 계열이고. 세트가 있고 또 다른 계열이 청심학원이라는 사학재단이 또 있습니다. 네. 이것도 통일교 소속인데. 네. 경기도 가평. 그 통일교는 가평을 자신들의 성지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 경기도 가평의 자리를 잡고 있는데, 가평에는 통일교 말고도 굉장히 많은 종교재단들이 가 있죠.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시설이 되게 많습니다. 네, 네. 예. 가평에 있는 청심신학대학원, 신학대학교, 청심국제고등학교, 청심국제중학교 등이 이 청심학원 소속입니다. 어허. 그리고 또 은평구 쪽으로 가면 이제 선정관광고등학교, 기냥선정고등학교 다 통일교 소속입니다. 맞네요. 예. 뭐 그 밖에도 뭐 그 신학교, 뭐 신학대학원 이런 거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에도 꽤 많이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통일교의 세는 여기보다는 미국이 더 세죠. 미국이 더 유명하고 미국이 더 많아요. 일본도 예. 만만치 않고 말이죠. 예. 예. 그 뭐 이렇게 많은 학교를 거느리고 있고 예. 그밖에 또 이제 기업으로 따지면 뭐 다들 아시는 일화 아까 예. 말씀 메코를 만들던 예. 일화 일화 뭐 축구단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 일화가 그 통일교 계열이고요. 그 다음에 그 용평 리조트가 통일교 소속입니다. 그래요? 예 예. 와, 용평 리조트는 지금은 그래도 좀 그렇습니다. 예전에. 한때는 대단했죠. 70년대에는 네. 용평으로 스키 타러 간다 그러면. 대부분, 예. 예. 굉장히 규모가 있는 리조트인데 그게 통일교 소속이고요. 네. 건설회사도 여러 개 있고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건 아마 선원건설이라는 회사가 유명할 겁니다. 네. 뭐 기업들 수자도 뭐 아마 제 생각에는 통일교 핵심 인사들도 자기네가 얼마나 되는 기업을 갖고 있는지 그 명단도 잘 모르고 있을 것 같아요. 예. 너무 방대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교육계를 떠나서 이제 언론계를 보게 되면 언론계에서 뭐 지금 마침 우리 사회에서 가장 이 이슈를 제기하고 있는 청와대의 그 비선 권력 문제를 제기한 세계일보. 네. 세계일보가 통일교 소속이죠. 그러게요. 예. 우리나라에만 그 세계일보가 있는 게 아니고 일본에도 그 세카이 니뽀라고 똑같은 세계일보죠. 한자로는 예. 세계일보네요. 예. 그게 일본에도 있는데 그것도 역시 통일교가 만든 겁니다. 네. 뭐, 이 정도면은 뭐, 그 규모가 크지 않은 편인데, 그, 한때 그 세계 4대 통신사에 들어가던 UPI. UPI. UPI를 통일교에서 인수했죠. 그리고 이제 미국에 있는 언론사 중에 가장 그 메이저라고, 가장 중요한 신문사 두 개를 뽑으라면 항상 나오는 게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 타임즈잖아요. 네, 각각 보수와 예. 리버럴을 표방하는. 그렇죠. 예. 그, 이 둘은 통일교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데. 아, 예. 예, 이름을 반씩 따와서 워싱턴 타임즈라는 신문사가 있습니다. 이게 통일교 소속입니다. 아, 이게 예. 레이건인가요? 예. 당선됐을 때 예. 당선 사실을 흐뭇하게 보고 있는 예. 워싱턴 타임즈를 통해서 보고 예. 있는 예. 사진이 그러니까 실린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문선명의 영향력이 레이건에게까지 그럼요. 미친 부분이 있었다라고 굉장히 사실 그 정치 쪽에서는 문선명은 그 닉슨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 워터게이트 사건 때 닉슨을 아주 뭐 열렬하게 변호를 했어요. 네. 닉슨을 지지해야 된다. 왜냐? 닉슨이 반공주의자이기 때문에. 아. 그렇게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역시 닉슨은 탄핵당했겠지만 예.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에게는 환영을 받았죠. 예, 문선명이라는 이름은 예. 예, 각인되었었겠군요. 또 있습니다. 뭐 저 중동 지역에서 꽤 그 널리 알려진 미들이스트 타임즈라는 신문사도 통일교 소유고요. 미들이스트 이게 중동이네요. 예, 중동 타임즈. 중동 일본에. 예, 예. 그리고 저 중남미에 가면 뭐 TM 포스 델문이라는 그 신문이 있는데 그것도 통일교 소속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자동차 회사를 갖고 있는 게 있는데 평화자동차라는 자동차 회사를 설립을 했어요. 아, 예, 들었어요. 예. 그거 평화자동차는 공장을 북한에 지었습니다. 네. 거기서 휘파람이라는 모델을 생산하기도 했는데 네. 이 평화자동차의 북한 공장은 북한 정부에게 헌납한 상태로 확인되었습니다. 잠깐, 국수 공장도 아니고 자동차 공장을. 자동차 공장을 네, 만들어서 그냥 준 거예요. 진짜 돈 많군요. 예. 뭐 이 정도만 얘기해도 전 세계에서 그 통일교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네. 느낌이 좀 오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 도대체 그 짧은 시간에 한 사람의 일생이네. 네. 이게 뭐 몇 대를 이어간 것도 아니고 한 사람의 삶 속에서 이렇게 거대한 거의 뭐 제국이라고 불러도 상관이 없어요. 이 한 명이 지배하는 집단이 이렇게 크게 자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뭘까? 네.
이걸 생각해 보려면 결국 문선명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먼저 봐야 되겠죠. 네. 오늘은 저는 보통 그 역사적 사실을 짧게 다루고 네. 이것을 해석하는 데도 또 할 시간을 하려고 그러는데 네. 이 통일교는 워낙 이게 방대해 가지고 사실만 따지는데도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네요. 예, 예, 예. 예. 아, 좀 뭐 느긋하게 하십시오. 네. 문선명은 평안북도 정주군에서 태어났습니다. 정주라고 한다면은 예. 홍경래가 그렇죠. 예, 농성을 했었던 예. 홍경래라는 그 진압되었던 곳입니다. 1920년에 네. 태어났고요. 네. 문선명의 증조할아버지가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문윤국 목사라는 분인데 네. 이분이 평양 신학교 졸업한 목사, 그 안수받은 목사고요. 실제로 문선명의 증조할아버지가 증조할아버지요. 예. 오. 그게 이제 나이 갭이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요. 그러게요. 예, 되게 빨리 후손을 본 집안인 겁니다. 네네. 예. 저 평양 오산학교를 중심으로 그 3.1운동을 주도했었어요. 평양 지역에서. 네. 굉장히 그 독립운동을 강하게 하시던 분인데. 네네. 근데 계속 그 사건 이후로 일제를 피해 숨어 다니다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집안의 전 재산을 그 상해 임시정부에다가 보내버립니다. 예? 자기 집안의 전 재산을 헌납하죠. 그 아주 열렬한 독립투사였던 거예요. 세상에. 그럼 집안은 어떻게 하라고? 망했죠. 어.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선명은 굉장히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네. 이제 결국 뭐 평양에 삶의 기반이 없어지니까 가족들이 다 서울로 내려왔었고, 네. 서울에서 고교 생활을 하면서도 그 형의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다고 합니다. 네. 전도사 활동도 했었고요. 그러다 일본으로 건너가게 되는데 가서 와세다 대학 부설 고등학교를 다녔다고 합니다. 네. 거기서도 한인 학생의 소속으로 그 항일 운동에 참여를 했던 기록이 많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독립운동가 집안이에요. 그러게요. 사실. 예. 네. 근데 해방 직전에 다시 이제 우리나라로 돌아오게 되는데 43년인가 돌아오게 되거든요. 네. 돌아와서 최선길이라는 여성과 이제 결혼을 했고요. 근데 그 이 여성과는 오래 가지 못하고 그 네. 나중에 이제 문선명이 서울에서 막 옥살이 하던 시절에 이혼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아, 나중에 서울에서 네. 옥살이를 하는군요. 옥살이는 여러 번 합니다. 북한에서도 아. 하고 서울에서도 하고 그 미국에서도 합니다. 옥살이. 아~ 예. 뭐 현 세속적인 사회의 룰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에 굴하지 않았다는 예. 얘기랑 똑같네요. 그 좋게 표현하면 굴하지 않은 거고. 네. 나쁘게 표현하면 무시한 거고. 어. 예. 자기 마음대로 한 거고. 아니, 무시해서 그냥 괜찮은 괜찮은데 다 옥살을 했다는 것은 근데 또 신기하게도 들어가면 금방 나와요. 어허. 예. 그 해방 전후에서 문선명은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원산파에서 시작된 그 김백문. 아, 뭔가 좀 신비주의적인 예, 이런. 신비주의 계파. 그 예, 계파. 약간 사이비에 가까운. 사이비에 가까운 예. 원산파. 예. 기독교 고파. 그가 예. 만든 그가 서울에 내려와서 만든 이스라엘 수도원 교회라는 곳이 있었는데, 예. 문선명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때 이 문선명의 종교적 사상 체계가 거의 완성된 게 아닌가 하는 추정이 가능하죠. 그러다가 또 특이하게도 46년도, 47년도 요 사이에 월북을 하게 됩니다. 네. 다 버리고 가정 버리고 다 혼자 단신으로 월북을 해가지고 평양에서 종교 활동을 합니다. 네. 근데 뭐 당연히 종교 활동을 하게 되니까 또 누구 그 평양에서 누구랑 같이 가서 하는데 이 사람이 또 그 북한에서는 이게 월북한 사람은 일단 의심을 하죠. 네. 간첩 아니냐. 뭐 우리도 우리 월남한 사람은 의심하듯이 네네네. 똑같이 하는 거죠. 예, 그런 의심을 사고 막 재판 받고 그런 상황에서 옥살이를 반복하게 됩니다. 네. 그 나왔다 들어갔다 하면서 계속 포교 활동을 하다가. 결국은 흥남에 있는 노무자 수용소에 수용돼 버려요. 네. 거기서 굉장히 그 고생을 하다가 한국 전쟁이 발발하죠. 전쟁이 터지면서 흥남 지역을 연합군이 점령해 가지고 노무자 수용소에 있는 사람 다 석방을 해 버려요. 그때 풀려납니다. 와, 이거 참 파란만장하죠. 그게 흥남이 아니고 다른 곳이었다 그러면 그렇죠. 또 모르는 일이었죠. 네, 함흥이었다 그러면 모르는 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네. 아주 뭐 기묘한 인생을 산 케이스인데.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연합군이 석방해주면서 내려, 다시 월남을 해서 서울에 왔다가 잠시 들렀다가 부산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이때 이미 이제 그 평양에서의 포교 활동 과정, 뭐 또 그런 과정에서 생긴 그 지지자들이, 옹호자들 또는 추종자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을 이끌고 부산까지 내려와서 부산에서 책을 씁니다. 그때 쓴 책이 원리원본이라는 교리서인데요. 원리원본? 예. 이 교리서가 사실상 그 통일교의 핵심 그 경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제가 그 이단을 가르는 기준 중에서 성경 이외의 경전을 경전으로 중요시한다면 이단이다. 그렇죠. 이렇게 했었는데 네네. 통일교는 그 조건에 바로 딱 걸리죠. 성경보다 오히려 이 원리 원본 나중에 이걸 보강해서 원리 강론이라는 책을 쓰는데 그거를 거의 경전으로 굉장히 존중합니다.
대학가에 침투한 통일교 조직 이름이 원리연구, 연구회. 여기서 나온 거죠. 아, 원리연구회가 네. 여기서 나온 겁니까? 그 문선명이 말하는 원리. 이 원리가 뭐냐? 원리를 찾아라. 쉽게 얘기하면은 성서연구회. 뭐 비슷한 거죠. 아, 예. 네. 그 원리연구회 들어가게 되면은 원리 강론을 보고 공부를 하게 됩니다. 네. 예. 이제 그 책을 거기서 집필을 하고 부산에서 신도들을 모으기 시작한 다음에 바로 서울로 상경을 합니다. 그 서울로 올라와서 세계 기독교 통일 신령협회라는 걸 만들게 되는데 이게 통일교의 모태가 되는 거죠. 아하. 이때가 1954년이고 이 54년을 통일교에서는 원년으로 간주를 합니다. 세계 기독교 통일 신령협회. 예. 신령이라는 말이 참 그런데 당시에 유행하던 말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신령님 할 때 신령이 아니고. 그렇겠죠. 좀 네. 다르겠죠. 네. 이후로 문선명은 주로 대학교를 중심으로 포교 활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그 원리 연구회가 이때부터 생겼어요. 네. 주로 이제 뭐 그리고 한 몇 년 안 지나서 한 50년대 말쯤에 일본과 미국의 선교사를 파견을 합니다. 이게 대단히 특이한 거죠. 아니 이거는 우리 기독교는 뭐 그때만 하더라도 선교사들이 와서 도움 주고 뭐 그랬던 거였지. 그렇죠.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개신교 집단은. 네. 주로 미국이나 유럽에서 선교사가 와서 네네. 우리한테 포교를 하는 거로 간주를 했는데 문선명 씨는 역발상을 한 거죠. 네. 우리가 원조니까 우리가 네. 선교사를 보내야 된다. 대단히 공격적인. 예, 그래서 일본과 미국의 선교사를 파견하기도 하고 네. 동시에 그때 50년대 말에 통일산업이라는 공장을 짓기 시작했는데 이 공장이 뭘 생산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네. 그 공장이 굉장히 잘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에도 손을 대기 시작하는 거죠. 네. 수익사업에도. 예, 예. 그러면서 거기서 그때 굉장히 그 어떤 큰 반응, 그 호응을 받게 돼요. 예. 그, 이게 이제 그, 좀 이따 나오겠지만 그 원리. 문선명이 말하는 원리가 무엇인가. 네네. 이게 기존의 정통파 성경에 대한 이해가 조금 감성적으로 또는 문화적으로 체질적으로 안 맞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설득력 있게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엄청난 열광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당시 연세대학교나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이 원리연구회에 가입해서 활동하는 학생들을 막 퇴학시킬 정도로 미션스쿨이었는데 예, 미션스쿨인데 네. 이걸 그러니까 그 교단 기존의 교단에서는 당시에는 통일교를 굉장히 이단으로 간주를 하고 네. 강경한 태도를 취한 거예요. 네. 그럴 정도로 사회적으로 두각을 나타내게 된다는 거죠. 사실 이단이라고 해도 뭐 세력이 별볼이 없으면 신경 안 쓰거든요. 그러게요. 너무 사회적으로 붐이 일듯이 아주 큰 호응을 받게 되니까. 교단에서 심각하게 간주하기 시작한 거죠. 예. 예. 뭔가 그래도 채워줄 수 없는 보통 기독교가 채워줄 수 없는 뭔가를 채워줬기 때문에 이렇게 열광적인 반응을 그렇죠. 이끌어내지 예.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 교리가 뭔가가 있다라는 건데 네. 이런 식으로 그 교리를 대학에 전파시켜 세력을 확보하는 한편 사회적으로 그 이윤 수익을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그럼으로써 세력을 더 그 순환적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모델. 그 모델은 그 통일교를 세우는 문선명이 창시한 모델입니다. 예. 이 모델은 나중에 우후죽순처럼 따라 나오는 수도 없이 많은 이단 종교들의 어떤 롤 모델이 되는 거예요. 네. 대표적으로는 그 정명석의 JMS가 정확하게 따라합니다. 아, JMS. 예. JMS. 애천교회하고 네. 뭐 학교에 대학교에서 먼저 활동을 시작한 그 메커니즘 그대로 차용을 한 게 바로 정명석이죠. 네. 요즘에도 이런 그 이상한 교리에 심취해서 열성적으로 신도가 되는 학생들이 꽤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두각을 나타낼 만큼 숫자가 많지 않아서 그렇지 집을 나와서 말도 없이 일종의 가출이죠. 가출하고 그 집단에 들어가서 같이 공동생활을 하면서 그런 집단에 들어가 버린 학생들은 사회적으로 실종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 경찰은 이런 실종, 이런 종류의 실종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 중이죠. 그렇군요. 예, 이게 또 비슷한 갈래로 이제 그 한참 많이 하는 그 피라미드 단계 판매. 네네. 이것도 유사한 메커니즘에 따라서 학생들이 실종되기도 하죠. 새 것에 민감하고 그것을 예. 본격적으로 받아들이면은 특유의 에너지를 다 바쳐갖고 그렇죠. 하는 그런 대학생들의 특성상. 그 또래의 특성상. 예. 예. 대학생들한테 이런 새로운 논리 체계에는 훨씬 전달이 쉽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10대 말 20대 초가 그렇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 예. 옆에서 누가 말려주는 사람이 꼭 있어야 되는데. 그때 일베질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가다가 60년대 이후로는 이제 통일교가 점점 가속도가 붙어서 세력이 확장되죠. 네. 통일교가 왜 이렇게 확장되었는가를 연구하는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은 일단 종교적으로도 분석이 많이 나오지만 현실적으로는 남다른 사업 수완이 있었다. 그 돈을 다룰 줄 알고 돈을
잃지 않고 늘리는 방법을 알고 네. 뭐 투자를 잘한다는 얘기죠. 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엄청난 자본력을 확보하게 됨과 동시에 거기에 의해서 또 교세가 더 확장됩니다. 네. 공격적인 전도 활동이 가능했고 뭐 땅 같은 거 그러니까 땅을 구매하는 게 막 그 교인들을 파견해서 전국적으로 땅을 막 긁어들이지 막 사들이고 그런 관점에서 또 부동산 투기의 의혹도 많이 있었고 뭐 사회에서 돈 벌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급속도로 성장을 하게 되는 그 배경에는 사실은 또 초기 자본들은 그 초기에 통일교에 심취한 신도들이 헌납한 재산인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사회 문제가 됐던 적도 많습니다. 자기의 증조 할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예. 전 재산을 나한테 헌납해라가 되는 거죠. 증조 할아버지는 임시정부에다 헌납을 했는데 이거는 나한테 해라. 예. 예. 이게 더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그 여태까지 제가 이제 쭉 설명하면서 우리나라의 기독 개신교가 빠르게 퍼진 이유도 그 네. 어떤 정신적인 공황 상태, 그 시대가 바뀌면서 벌어지는 아노미 현상 이런 게 분명히 연관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네. 그 논리가 더 이상 통일교에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통일교가 우리나라에서만 그랬으면 모르겠는데 네. 미국에서도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종교 외적인 영향력도 있다. 저는 그게 이제 그 수익을 노리는 비즈니스 분야에서 나온다고 보는데. 예. 어쨌든 간에 미국에서도 엄청난 반응을 이끌어냅니다. 미국에서도 그러니까 그 공산주의를 비판하는데 앞장을 서 있었는데 문선명은 특이하게 반공이나 멸공보다는 승공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승공. 공산주의를 이겨야 한다. 그러면서 미국의 반공주의자들한테 호응을 되게 많이 받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주장의 흐름 속에서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때문에 곤란한 상황에 빠지자 닉슨을 지키겠다고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죠. 결국 닉슨은 이제 낙마를 했지만 네. 그 세력이 결코 줄지 않고 점점 더 늘어나가면서 76년도에는 그 뉴욕에 있는 양키 스타디움에서 대중집회를 열 정도로 와. 아주 성황리에 이건 미국의 상징 같은 지역이거든요. 우리 식으로 따지면은 잠실 운동장에서 잠실 메인 스타디움을 통째로 스타디움에서 가득 채운 거죠. 와. 그리고 뭐 그런 이런저런 아주 굵직하고 공격적인 이벤트를 막 열면서 네.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결과 네. 76년도 타임지의 올해의 인물로 선정이 됩니다. 오, 대단하군요. 대단한 일이죠. 미국 사회에서도 놀랬던 거죠. 예, 타임지의 올해의 인물이라고 한다면 정말 대단한. 전 세계적인 영향력이 예, 있는 사람이 예. 선정되는 건데 네. 그렇게 세력이 커지다 보니까 이제는 반격이 시작되는 거죠. 네. 미국의 개신교 집단에서도 극렬한 반대운동이 시작됩니다. 이 사람들 교리가 이상하다. 네. 정통파 개신교라고 볼 수 없다. 뭐 그런 반론이 막 벌어지기 시작하면 법적으로도 문제가 됩니다. 미국에 있는 신도들이 헌납한 그 재산들 네. 이거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적발돼서 감방에 갑니다. 아, 그래서 예. 그 미국에서도 감방 그 감옥에 갔는데 또 얼마 안 있다 금방 또 나와요. 그렇다고 해서 결코 이 통일교 세력이 위축되거나 이런 것도 없습니다. 꾸준히 순항을 하죠. 예. 근데 이제 근래 들어서는 이제 90년대 2000년대 들어와서는 예전처럼 아주 고속 성장을 하지는 못하고 네. 세력을 유지하는 선에서 꾸준히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2년에 92세의 나이로 문선명 본인이 네. 사망을 하게 되죠. 이제 그때도 뭐 굉장히 시끌벅적했었는데 그 이후로 뭔가 파격적인 변화는 없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있던 그대로 현상 유지하는 수준으로 쭉 무난하게 가고 있다라는 평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재밌었던 것은 이제 그가 죽기 전에 2012년 전에 2009년이 딱 그 문선명의 90세 되는 구순잔치가 있었어요. 이 구순잔치에 그 세계 각지에서 축하 메시지가 전달되는데 이때 축하 메시지를 전달한 사람의 명단이 제 1차 하기 버락 오바마 미국 현 대통령. 조지 W. 부시 미국 전 대통령. 아, 전현직 미국 대통령. 예. 네. 그리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김정일. 우와. 그리고 우리 이제 국내에서는 그 한승수 전 국무총리. 네. 이런 사람들이 다 축전을 보내고 막 메시지를 보내고. 차마 대통령이 뭐 하진 않겠지만. 아, 그건 좀 네. 힘들었죠. 네. 그리고 이제 이 당시 2009년 당시의 대통령은 정통파는 친구지만 개신교의 장로님이기 때문에. 아, 내가 해봐서 아는데. 네. 통일교의 교주한테 뭘 보내기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단입니다. 예. 뭐 그렇게 했겠죠. 예. 예. 그때 이제 특히 세간에 널리 알려졌던 게 김정일이 북한에서도 그렇게 드물다는 굉장히 큰 산삼새뿌리와 예, 예. 뭐 직접 쓴 축전과 뭐 이런저런 선물을 가득 보내서 예. 사람들이 놀랬다는 거죠. 아니, 이 정도면은 남북한 통틀어서 이 정도의 예우를 김대중 전 대통령 정도라면은 이 정도 그렇죠. 예우를 받기도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고 그 해방 이후에 네네.
뭐 해방 이전에 조선 사람, 대한민국 사람 다 통틀어서 네. 국제적으로 이 정도로 알려지고 이 정도 영향력을 보여줬던 사람은 저는 김대중 전 대통령 말고는 거의 없다고 네, 봅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옳건 그르건 네. 어마어마해진 거죠. 엄청나네요. 예, 엄청난 거죠. 네. 그 제가 보기에 제일 엄청난 업적은 네. 윤선명 씨는 한학자 여사와의 사이에서 칠남육녀로 둡니다. 그 한학자 여사가 어렸을 때 결혼하지 네. 않습니까? 나이 차가 꽤 나는. 그렇죠. 나이 차는 꽤 나죠. 그러니까 네. 먼저 이제 전 부인하고 이혼하고 그 다음에. 네. 근데 이제 한학자 여사가, 한학자 씨가 지금 이제 사실상 그 통일교회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아들들도 많고요. 칠남육녀, 와. 칠남육녀의 상황을 다 전달해드리긴 너무 힘듭니다. 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정말 대단히 정력적인. 예. 부부였군요. 그리고 이제 92세까지 살았고. 어휴. 대단한 사람인 거죠. 네.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이런 상황을 다 종합해서 보건대 과연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네. 아까 얘기했듯이 문선명은 어떤 교리를 주장했길래 이런 거대한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것인가? 개신교 입장에서 보면 이건 확실한 이단입니다. 네. 뭐 이단이라고 비판도 많이 받지만 워낙 위력이 기세가 등등하다 보니까 기성 교단, 기존의 교단들도 함부로 공개적으로 통일교를 비난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뭐 신학자들이 공공연하게 통일교가 이단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는 분도 많은데, 예. 일반적으로는 그런 경우에 대부분 통일교한테서 엄청난 후원을 받거나, 네네. 결국 돈이 말하는 상황, 이런 경우가 많이 노출되죠. 하긴 교수 집단도 많이 후원을 하고, 그럼요. 그렇습니다. 네. 어마어마한 위력으로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거죠. 얘기는 안 해서 그렇지, 예. 통일교 계열의 지원을 받거나 또는 그쪽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보면은 예. 꽤 그 사회적 영향을 끼치는 굉장히 그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예, 예, 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냥 무심결에 지나간 듯이 뭐 좀 처음에는 문제 있지만 뭐 시대적으로 시대도 변화를 했으니까 뭐 다 안정됐어요. 뭐 별거 없습니다. 네, 뭐 수목금 예, 예. 교회도 있는데 하면서 그러면은 그렇구나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참 뭐랄까 아이러니한 얘기죠. 네, 그러니까 그 예. 어쨌든 간에 문선명의 교리가 어떤 건지 대충은 좀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 뭐 이걸 예, 기독교적인 예. 관점에서 분석할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그게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떤 얘기를 하길래 그렇게 사람들이 호응을 했을까. 뭐 이런 건 정도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게 말입니다. 예. 예. 일단 그의 주장은 그 김백문에게서 이어진 그 내용이 많은데 그걸 집대성한 원리 강론이라는 저서 자체가 예. 그 김백문도 해방 이후에 책을 쓰거든요. 예. 김백문의 저서였던 성신신학. 이나 기독교 근본 원리라는 책하고 내용이 거의 유사합니다. 네. 그래서 표절 혐의를 많이 받아요. 물론 통일교 측에서는 그게 뭐 시차가 정교하게 엇갈리고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그 시절 당시에 김백문이 세우고 운영했던 이스라엘 수도원이라는 곳에서 김백문과 문선명이 같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서로 비슷한 교리를 갖게 됐다라고 보는 게 정답이겠죠. 예. 그 핵심은 제가 판단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이거 뭐 이론의 여지가 많이 있겠지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인류의 역사를 성장기, 장성기, 완성기 3단계로 나뉩니다. 성장기, 장성기, 네. 완성기. 그러니까 네. 이게 뭐 청년, 중년, 노년이라고 봐도 되고 네. 성장기 단계에서 이제 구약이 기본이 되는 시대였고 네. 장성기 시절에는 이제 신약이 어떤 세계 기독교의 기반이 되는 경전이었다면은 네. 완성기에 접어들게 되면 통일교의 교리가 기반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완성기가 이제 시작되는 중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앞날의 모든 기독교는 다 통일교로 모이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호방하죠. 예, 호방합니다. 예. 대륙적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게 김백문에서부터 이어지는 그 타락의 논리인데. 타락의 논리? 예. 그 원주의 이야기보다 이제 이쪽에서는 타락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더라고요. 네. 타락은 언제 시작된 거냐면은 그 아담과 이브 시절에 시작된 겁니다. 네. 그니까 그 뱀의 유혹에 빠져서 이브가 뱀의 유혹에 빠져 선악과를 먹었다. 거기서부터 원죄가 생겼다라는 그 얘기를 기존의 정통파 개신교 집단과는 좀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참, 뱀은 참 안 됐어요. 여기서도. 네. 네. 그러면서 그. 어떻게 해석을 하던가요? 네. 김백문의 주장은. 네. 선악과가 이불을 먹는 과일이었다면은. 네. 선악과를 먹은 게 부끄러운 일이라면 이불을 가려야지 왜 아랫도리를 가리느냐. 맞네요. 예. 네. 그러면서 선악과를 먹었다는 건 상징적인 표현인데, 네. 그 선악과라는 게 여성의 성기를 의미하는 거다. 아. 그 뱀이 선악과를 여성에게 유혹해서 먹게 했다는 것은, 네. 여성을 유혹해서 성관계를 가진 것이다. 뱀이. 아, 뱀이. 예. 예. 그러면서 인류의 후손에 뱀의 유전, 그 혈통이 섞여 들어간 거다. 으아. 그러고 다시 또 이제 아담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 그렇게 해서 성적인 쾌락을 알게 된 이브가 네. 아담을 유혹해서 아담한테도 성적인 쾌락을 알려준 것이다. 또
간음을 통해 간음을 하게 됨으로써 그전까지는 몰랐다 이거죠. 그렇죠. 예. 그 신의 뜻이 아니었는데 예. 유혹에 빠지면서 그 성적인 타락이 인류의 피를 오염시킨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증거로 뭐 드는 게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사람들을 막 비판하면서 이 뱀의 자식들아 네네. 라고 표현이 뱀으로부터 유전된 물려받은 타락한 피가 있는 거다. 그렇군요. 네가 예. 아담이랑 먼저 해야지 왜 뱀이랑 그렇죠. 아 이건가요? 예. 네.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밖에서 얘기하면 되게 웃긴 측면도 있지만 그걸 굉장히 진지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거를 제대로 받아들이고 이것이 진짜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시유를 써야겠네 요 정말 진지하게. 그 사람 그쪽에서 교리는 그러니까 성이라는 것은 자손을 만들기 위해서 수행되는 신성한 행위인데 네. 이 성을 쾌락으로 간주하는 순간 인간의 모든 타락이 시작된다. 타락과 이게 어떤 그 죄악들이 시작된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부터 인간은 그 이부 이후의 시절부터 뱀의 피가 섞인 타락한 종족 족속인데 네. 이것은 이제 정화 또는 축복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다시 회복될 수 있다. 그렇죠. 어디서 피가름 이런 얘기 아닙니까? 피가름하고 맥을 같이 하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서 그 축복의 과정을 이제 뭐 그 지난 시간에 나왔던 그 다른 여러 가지 피가름 쪽에서는 이제 네. 그 신성한 몸이 된 그러니까 목가름이 돼서 목이 떨어지고 예수의 목이 붙은 나와 성관계를 가지면 정화가 된다. 그렇죠.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네네네. 있지만 통일교에서는 그 단계까지는 아니고 네. 그러니까 축복이라는 절차 그러니까 그 교주의 죄사함을 받으면은 정화가 된다. 아 굳이 교주인 내 몸을 내가 예, 몸을 쓸 예, 필요까지는 예. 없고 그건 힘들다 너무 많다. 예예예. 예, 예. 예. 그래서 여기서 연유돼가지고 나온 게 바로 그 합동결혼식. 논리가 정당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주인 내가 직접 집전하는 예, 짝을 맺어주는 짝을 맺어주면은 피가름한 거랑 마찬가지니까 그렇죠. 너희들이 이제 거듭나는구나. 그러니까 그 결혼이라는 것도 네. 서로 사랑하게 되어서 미래를 설계하는 이런 거가 뭐 일반적이지만 네네. 그것은 성적인 쾌락과 연관이 있다. 네. 그건 타락의 길이다. 그게 아니고 신성한 짝지음을 통해서 그 짝이 맺어지고 그러면 그 너희들 사이에서는 성관계는 자손을 생산하기 위해서만 하게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끼리 서로 모르더라도 그렇죠. 내가 짝을 지어주면은 신성한 의무를 즐겁게 결혼해라. 그게 옳은 거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예. 처음 보는 사람이랑 결혼하는 거예요. 20대 그게? 초반의 젊은이들이 그 명단을 쫙 제출하면 명단을 그 자리에서 막 짝을 막 지어줍니다. 예. 그건 뭐 33쌍, 뭐 72쌍에서 결혼을 막 하는 거예요. 네네네. 이게 세간에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아니, 일본의 매우 유명한 그런 연예인이 그렇죠. 생판 모르는 한국의 무명 젊은이랑 결혼했다가. 예. 나중에 이혼을 하기도 하는. 이게 막 국제적으로도 그 통일교의 세력이 미치는 사이에 국제결혼도 막 벌어지기 시작하고. 네네네. 그래서 이제 사회적으로 무리를 빚기도 하고 그렇게 결혼하면 사실 어떤 사람이 행복하게 살겠습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뜻밖의 통일교의 교리를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은 그게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예. 예. 그렇게 함으로써 그 타락을 면할 수 있고 축복을 받을 수 있고 영원한 징벌의 지옥에 빠지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신봉을 하는 겁니다. 인간이란 참 신비한 존재예요. 그렇죠. 지금이 봉건 시대라 그러면은 흑흑흑 울면서 처음 본 사람과 어쩔 수 없이 결혼해서 뭐 맞춰 살다 보니까 해로하게 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만 지금 그때는 아니잖아요. 지금 그때는 아닌데 예. 사람은 그 시절엔 그렇게 했었잖아요. 네. 지금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참 사람은 믿기만 하면 사람이란 것은 정말. 알다가도 모를 존재예요. 예. 이런 거. 이 과정에 대해서 제가 이제 통일교에 대해서 자료를 모으 수집하면서 꽤 많은 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었는데 네. 지금도 통일교를 믿는 분의 말씀도 있었어요. 예. 그분은 제가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게 사람들한테 행복함을 줄 수 있느냐, 행복한 인생을 만들 수 있느냐. 자기들은 평균적으로 당신들보다 더 행복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걸 못 견디고 이혼하고 그 축복을 깨뜨리고 그 배교를 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실제로 그 교리를 따르고 사는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당신들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른 종교를 믿던 아니면 안 믿던 예. 열심히 사랑해서 결혼한 예. 당신들보다 우리가 더 평균적으로 행복하게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아.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제보하신 분 중에서 이 통일교의 초창기에 입교를 한 그 부모님이 통일교의 거의 초기 신도이신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자식들은 2세가 되는 거죠. 통일교 2세가. 네. 모태신앙으로 통일교 신도가 되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통일교의 교리가 세상의 진리인 것처럼 가르침을 받게 되고 네. 합동결혼식까지 직접 참여를 했다가 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의심이 생겨서 회의를 하고 공부를 한 끝에 지금은 이제 통일교를 벗어나서 아무런 종교를 갖지 않게 된 분도 네. 말씀을 해주시는데
당신은 나도 그게 진짜인 걸로 믿었다. 그게 회의를 하기 전까지는 그게 옳은 거라고 생각하니까 축복받으면 행복해진다. 하긴 이런 것은 얘기죠. 모든 종교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네, 그렇기 예. 때문에 열렬한 불교도가 기독교로 가기도 예. 하고 기독교인이 불교도가 되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닐까요? 어,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저는 뭔가 한 가지를 더 생각을 하게 됐는데 네. 하나는 그 혼란했던 시기에 해방, 일제 해방 전쟁을 겪으면서 아주 사회가 혼란하고 어떤 미래가 보이지 않았던 시절에 네. 자신이 배워온 어떤 나름대로의 전통적인 문화와 지식에 대해서는 나름 식견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해결책이, 비전이 전혀 안 보이는 상황에서 네. 개신교 교리를 접하게 되면은 이게 혹시 여기에 새로운 길이 있을지 모른다라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신교는 우리와 너무 다른 문화에 생긴 종교이기 때문에 네. 이질감이 많죠. 네. 근데 개신교를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에 좀 맞춰가지고 재해석한 이런 그 원리강론 같은 얘기를 봤을 때 네. 거기 그것이 삶의 희망으로 다가오게 된 경우가 많이 존재합니다. 초기에 불처럼 일어났던 통일교회 전 그 포교 활동은 그렇게 그런 교리에 호응한 사람이 많았다는 증거죠. 예. 그렇게 해서 자신이 선택해서 초기부터 통일교 신도가 된다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일입니다. 네. 근데 그 2세들은 어떻게 하냐는 거죠. 아하. 이 사람들은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사회생활 경험을 할 수가 없게 되어버립니다. 네네네. 통일교는 굉장히 강력한 커뮤니티고 폐쇄적인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일반인들과의 교우 관계가 굉장히 차단이 돼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통일교 재단, 통일교를 얘기하는 집단이 다 있습니다. 네. 그런 데만 다니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은 일반 사회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전혀 몰라요. 통일교만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배우고 잘하는 사람들이 합동 결혼식에 나가서 위에서 찍어준 짝과 결혼하게 된다. 네네. 이것도 자연스럽게 가는 겁니다. 예. 그럼 이들에게서 그 선택권을 박탈한 게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는가? 그것은 그 예.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예.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예. 것도 제 경험을 얘기를 하자면은 예, 예. 저는 어머니께서 이제 장로 은퇴하셨고요. 예, 성인이 돼서 그 종교를 갖게 되셨는데 예, 예. 시골 교회에서 열심히 하셔갖고 그렇죠. 예. 예, 장로까지 하셨어요. 예. 그리고 제 아내는 기독교인입니다. 예, 그걸 알고 결혼했는데 연애 기간 좀 길었어요. 예, 예. 길다 보니까 아내는 약간 기독교를 등한시하다가 저 면회 왔다가 군대 예. 면회 왔다가 교통사고 당하면서 대우각성 예. 이라 그러나요? 성령이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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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다시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 시작하면서 아. 그래서 서로가 어찌할 수 없으니까 결혼했습니다. 예, 예. 물론 갈등도 있었지만 예. 근데 저는 교회 다니겠다는 것을 조건으로 결혼했습니다만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안 되는 건 안 되는 그러니까 거죠. 그러니까 저는 나이롱 신자고 예. 그러나 제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보통 아이들은 그렇게 되죠. 예. 예. 그걸 제가 말리질 못하겠더라고요. 말리기 힘듭니다. 네. 예. 왜 아이의 종교를 강요하느냐. 예. 그런 거거든요. 그게 단순한 종교의 문제에서도 그렇게 되는데. 네네. 통일교 같은 경우에는, 통일교 신도들은 삶 전체가 통일교 집단 내에서만 살게 돼요. 아, 그렇게 돼요? 폐쇄적이고 단절된 상황에서 놓이게 됩니다. 독실한 통일교 신도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일반 사회에 대한 경험 자체가 거의 없어요. 아, 그러니까 통일 유치원, 국민학교 그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럼 계속 그런 커뮤니티 속에서 교육을 네네네.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진짜 선택권을 박탈당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뭐 기독교 가정에 자라난 그 아이들도 학교 다니고 대학 다니고 그러다 보면 한 20대 넘어가면 자신 스스로 종교를 선택하는 시점이 옵니다. 네네네. 통일교의 2세, 3세들한테는 그런 게 아예 없는 거죠. 만약에 예.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기독교도 할 수만 있었다면 그렇게 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그걸 원하겠죠. 예. 예. 하지만 그렇지 못했는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예, 예. 못하는 거죠. 통일교는 걸 하고 있죠. 통일교는 더군다나 그 성취한 거죠. 예, 성취한 거죠. 그리고 예. 그것이 자신들의 교리를 보면 당연한 거니까. 예.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들은 교주인 나이에서 성스럽게 된 몸을 통해서 태어났으니까.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랑 섞여서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산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교와 합동 결혼식이 요즘에 그렇게 많이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예전같이 이슈가 안 되는 게. 왜 그러냐면은 네. 합동 결혼식을 하게 되면은 이게 은근히 그 결혼이 깨지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이 결혼을 유지하는 비율을 올릴까 하다가 네네. 합동 결혼식을 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빨리 아이를 갖도록 유도해야 된다. 아이가 생기면 좀 오래 사니까. 네. 뭐 이런 얘기도 하다가 그게 또 이제
그 문제로 인해서 통일교를 빠져나가게 되는 사람들이 막 속출하니까. 네네. 이제는 그 합동결혼식을 지나치게 강요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이죠. 뭐 농촌 총각들과 동남아에 있는 여성들을 이제 결혼을 시켜주는. 아, 예, 예. 사회에 수요가 있는 쪽으로 변이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회적인 문제가 훨씬 덜해지죠. 적응력이 뛰어나다라고 네. 할까요? 사회와 충돌이 일어날 만한 좀 약간 심각하게 비상식적인 행동들이 많이 없어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요즘엔 통일교 내부에서 벌어지는 문제가 이슈화가 안 되는 거죠. 70년대, 80년대는 굉장히 시끌벅적했었거든요. 이슈화가 된다 하더라도 찻장 속의 태풍.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회에 거부감을 불러일으키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제 그 요즘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통일교에 속한 사회에 좀 유력한 인사들이 아, 요즘 통일교는 옛날하고 다르다. 뭐 이런 얘기가 이래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초기에 통일교는 역시 또 개신교 집단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뭐 피가름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뭐 축복을 위해서 교주와 뭐 난잡하게 성관계를 갖는다. 이런 것도 아주 흔한 비판거리였거든요. 네네. 요즘에는 그런 얘기하면 통일교 쪽에서도 그 언제 때 하던 얘기 막 사실도 아닌 얘기를 지금도 하느냐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죠.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예전에도 그 사람들이 예전에 그런 일이 없었는데 아. 그때 돌던 루머를 지금도 써먹는다. 옛날에는 그런 일이 없었고 네. 지금도 마찬가지다. 근데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해 보기 힘들죠. 네네. 증거를 잡을 수가 없으니까. 네. 예.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사회화됐고요. 사회화되다 결국은 통일교라는 명칭 자체를 연합으로 바꿨지 않습니까? 아. 종교색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네네. 이 사람들은 일종의 어떤 사상 체계를 공유하는 사회 집단이 돼버린 겁니다. 그렇군요. 예. 뭐 그런 식으로 그 이런 광신의 선을 넘나드는 집단이 존재하게 되는 메커니즘이 저는 이제 일단 처음 초창기에는 그거 같아요. 사회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뭔가 부족하고 지금 현실에 불만인 사람들, 네. 이 사람들한테 탈출구를 제공함으로써 폭발적인 인기를 끕니다. 네. 그건 이제 초기의 문제고. 초기. 예. 그렇게 해서 임계점을 넘어가게 되면 그 자생적으로 조직은 확장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세력도 확장되게 되고 그런 그 어떤 요즘 인터넷 용어로 하면 그런 테크트리를 타고 싶어하는 이단들이 되게 많죠. 근데 아직은 통일교만큼 임계점을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범위가 확장된 그런 집단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 통일교만큼 따라하는 게 없는 거죠. 대신 국내에서만큼은 뭐 정명석의 JMS 같은 게 이제 상당히 큰 돈을 신도들로부터 많이 갈취를 하고 네네. 사회적인 문제가 될 만큼 성장하기도 하는데 네. 그렇게 큰 성장을 하는 집단은 아직까지는 없고요. 최근에 두각을 나타내는 집단 중에 하나는 신천지교회라고 볼 수 있죠. 네. 이제 그 얘기는 나중에 다시 더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의 불안감, 미래에 대한 불안, 뭐 고통 이런 거에 대한 탈출구로서 이런 좀 정통파를 벗어난 약간 이상한 종교에 심취하게 된 경우는 많이 있다. 이게 사회적으로 충분히 발생 가능한 일이고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많이 발생을 했었다라는 네. 거는 확실해 보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게 좀 아까도 말씀드린 좀 고민되는 건 그 사람들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2세가 문제다. 2세가 문제다. 2세, 3세가 지금 벌써 3세까지 내려오고 있거든요. 네네네네. 연배가 그렇게 됐죠. 그럼요. 예. 1세대들은 거의 늙어서 돌아가시거나 아주 이제 뭐 일선에서 물러난 분들이고 2세들이 이제 40대, 30대 막 이런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네. 3세가 막 등장을 하고 있는 네네. 거죠. 예. 실제로 이제 이 수를 준비하면서 이제 많은 통일교에 관련된 분들을 다양하게 만나 뵙고 말씀을 들었는데 네. 그중에 충격적인 얘기도 많았고 뭐 좀 반사회적인 얘기도 많았고 그렇지만 제가 뭐 그런 얘기를 일일이 다 해드리긴 좀 그렇고요. 네네. 결국은 이분들 모두가 현재 통일교를 유지하건 아니면 버리고 나왔건 이분들 모두가 공통되게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통일교가 그렇게 퍼지게 된 것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줬기 때문이다. 당시 사람들이 무엇을 원했는지를 아는 거다, 문선명은. 전 이 말에는 뭐 부정을 할 수 없더라고요. 네. 문선명은 당시 혼란했던 우리 사회에서 그 힘든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제시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이제 그들이 말하는 축복과 구원과 영생의 길인 거죠. 네. 예. 근데 대신에 이제 합리성을 추구하는 사람들, 어떤 일을 쉽게 믿지 않고 의심하고 막 이런 사람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회의를 하면서 그런 환경을 벗어나오게 되는 거죠. 네. 그 통일교 2세, 3세 중에서 벗어나온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태도를. 이런 사람들은 합동결혼식 하고도 자꾸 회의를 하죠. 금방 이혼하게 되고 이건 아니지 않은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 그래서 오늘의 이제 마무리로 네. 실제로 통일교 2세대로 나와서 모태로 부모님 모두가 아주 일찌감치 통일교에 예. 입교한 그 나왔던 분이 제보해 주신 하는 일화를 소개해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이제 그쪽에서 합동결혼식 할 때 용어가 남자가 주체, 여성이 대상이 됩니다. 네, 주체와 대상. 예, 근데 여러 수십 쌍이 딱 해서 이제 결혼식이 있을 예정인데 대상 한 명이 사라진 거예요.
여자가 안 온 거죠. 네네. 도망간 거죠. 네. 아니다 싶어가지고. 네. 아니면 그 남자가 지독하게 싫었던가. 네. 근데 그렇다고 이걸 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즉석에서 새로운 대상을 선발한 거예요. 네. 뽑은 여성이 바로 도망간 여성의 친동생. 에이? 여동생이었던 예, 거예요. 예. 이 여동생은 언니 결혼식 한다고 해서 사진 찍으러 사진기 들고 왔다가 즉석에서 웨딩드레스 입고 결혼하게 된 겁니다. 아, 예. 이런 일이 정말 있었다니. 이게 실제로 발생한 일이라는 거죠. 네. 이게 우리들이 보기엔 기괴하고 진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라고 생각하지만 그 내부에서는 너무 당연하고 정상적인 일처리였다는 거예요. 도대체 종교라는 네. 게 무엇인가. 예. 근데 이런 생활을 정상적인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만큼 그 안에 속한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밖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네. 너희들은 타락했어. 영원히 구원받지 못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이 벽을 뚫고 나가는 사람은 모든 것을 의심하고 회의하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려는 사람들만 뚫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신기한 사상체계를 만들고 사람들을 설득해서 자신을 따르게 만들고 이런 이상한 어떤 신념체계를 만들고 그 커뮤니티를 유지하는데 이걸 세계적인 수준으로 키워낸 사람. 그 문선명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저는 신기할 정도로 궁금합니다. 오히려 그것보다 더 이전에 종교란 과연 무엇이고 네. 사회는 무엇인가 무엇보다 사람이란 무엇인가는 궁금증이 일 정도예요. 오늘도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고래 잡으러 갑시다. 2015년 해맞이 행사가 2014년 12월 31일 수요일 오후부터 이튿날 2015년 1월 1일 목요일 오전까지 주문진 앞바다가 눈앞에 펼쳐져 있는 강원도 강릉 청소년 해양수련원에서 열립니다.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정영진의 불금쇼 생방송 공개방송으로 함께하고 조합원 모두가 해돋이 장관을 함께 바라보며 한 해 희망을 기원하는 시간으로 꾸밉니다. 가족 단위의 참여를 환영하며 푸짐한 먹을거리, 어린이를 위한 특별한 시간도 약속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국민TV 홈페이지 지역협의회 모임안내 게시판을 참고하세요.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네 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